핵과 관련한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최고의 자산은 동맹이므로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은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좋은 사례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핵 이슈 프로젝트가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 미래,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한이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적국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켈시 하티건 CSIS 핵 이슈 프로젝트 부국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solves some of the larger pressures that will continue to affect the alliance. So I really look 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And so I think that there will have to continue to be more integration, more difficult conversations going forward. 하티건 부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Sure, I think, I mean, any time you're talking abou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those can be very sensitive conversations, to have. But I think, again, part of, the U.S. ROK Alliance has been going strong for more than now 70 years. And here's what that would actually kind of look like operationally in practice. That is, I think, again, at the heart of what you have to really kind of work through at a much more detailed level.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